인트로, 오프닝, 구성, 설명, 구매율도 이 순서대로 쭉 놓고 그냥 있어서 이거 보여주고 얘기하고 보여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.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과의 전시 디스플레이 차이는 궁극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코엑스니 이런 전시회는 디스플레이를 섹시하게 해야지. 그래야지 왜 통로를 지나다니다가 저기 뭐지 하고 멈춰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이 화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. 아시겠죠?